정부의 학교급별 순차적 등교 개학 방침에 따라 전남 지역에서 모두 16만여 명의 학생이 등교에 나섰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다시 우려되면서 교육당국이 방역활동 강화에 나섰습니다. 여수 금호도 사망사건이 대법원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2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과실치사 혐의만 인정돼 피해자의 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제철을 맞은 봄꽃게가 황금어장을 이루고 있지만 어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낮은 수온 때문에 꽃게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규모 갱생이 모자반이 전남 지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갱생이 모자반이 대규모로 동주국해에 분포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학교급별 순차적 등교 개학 방침으로 개학이 나누어져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남 지역에서는 모두 16만여 명의 학생이 등교를 시작했는데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다시 우려되면서 교육당국이 방역활동 강화에 나섰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전남체육중고등학교입니다. 학생들이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집에서만 운동을 해야 하다 보니 체격이 늘어나거나 정식 운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신의 몸보다 두 배 가까운 무게의 기구를 드는 역도 운동이나 사격 연습을 할 곳이 부족하다 보니 어려운 점도 많았습니다. 제가 집에서 개인적으로 훈련하니까 이게 솔직히 한계가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진로에 대해 고3이다 보니까 진로에 대해 고민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학교에서 와서 하다 보니까 일단 운동에만 이제 오래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큰 고민이 개학이었는데 일단 그건 일단 해결된 것 같고 이제 남은 거는 앞으로 남은 시합에서 이제 좋은 성과를 내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지난달 20일과 27일에 이어 세 번째 등교 개학이 시작됐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3, 4학년 등 59,857명이 등교했습니다. 등교하는 학생이 많아지면서 전라남도 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교생이 900명 이상인 초등학교의 경우 1학년과 2학년의 우선 등교를 권장하고 나머지 학년은 격일이나 격주제 등교를 운영합니다. 이 학생들의 밀집을 최소화하고 기숙사 생활을 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도 세웠습니다. 또 전남 학생들 아닌 타지에서, 타시도에서 이렇게 오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2주에 한 번 또는 3주에 한 번 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기숙사가 코로나19 감염이라든지 확산의 그런 거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기숙사에 입소한 모든 학생들에 대해서 코로나19 이제 검사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는 8일 전남에서는 20만 6,943명의 학생이 등교를 시작할 예정.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다시 우려되면서 교육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박종호입니다. 남도에서는 이맘때면 제철을 맞은 봄꽃게가 황금어장을 이루고 있는데요. 요즘은 국내 어선들의 치열한 경쟁과 낮은 수온 때문에 꽃게가 자취를 감추면서 어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고정민 기자가 항구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밤샘 조업을 마친 꽃게잡이 배가 하나둘씩 항구에 들어옵니다. 배에 실려있는 꽃게는 고작 서너 상자뿐. 물량이 워낙 적어 선별 작업 자체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경매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곳 진도 서망항은 꽃게 위판량이 전국 최대 규모지만 오해 구진 때문에 경매가 단 몇 분 만에 끝나 썰렁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올해 초봄부터 지금까지 잡아들인 꽃게의 양은 모두 174만 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정도 줄었고 위판액도 10억 정도 감소했습니다. 평년보다 1, 2도 정도 낮은 수온 때문에 다른 어종들 역시 어획량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수온이 낮은 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어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한 200톤 정도 어획량이 있었는데 올해는 한 170톤 정도, 한 80억 정도 입판이 됐었는데
올해는 한 70억 정도로 한 10억 정도 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어민들이 일찌감치 조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금어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 20일까지 조업이 부진할 거란 예상에 인건비라도 건지겠다는 겁니다. 어민들은 그물이 낮게 깔린 다짜망 선단과 조업구역이 맞물린 게 어획량 감소의 또 다른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통발비는 바닥에, 통발이 바닥에 앉아야 거기에 드는데 위에서 자망배들을 위에서 이제 이렇게 끌고 하니까 그래서 통발배들이 이제 좀 손실이 많고. 진도 범꽃게는 현재 1kg에 평균 6만 원, 최대 8만 원까지 거래되고 있는 상황. 어획 부진의 여파 속에 금꽃게로 불릴 정도로 잡히는 양이 적어 어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보정민입니다.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일수록 주력 산업이 무너지면 지역 경제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인구 3만의 진도군이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주력 산업을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진도군은 재정 운용 전략과 투입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주력 산업인 농수산업과 SOC, 문화관광 등 각 분야에 걸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진도군은 대책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예산 정책에 반영하고 대도시 직매장 운영과 자체 상권 활성화, 무형 유산을 활용한 기획 공연을 단계별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강진군이 프리랜서 등 73명에게 특별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강진군은 코로나19 지역 고용 대응 특별 지원 사업 신청자 111명 가운데 심의를 통과한 특수고용자 프리랜서 73명에게 5,37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지역 고용 대응 특별 지원은 지난 1일부터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으로 변경됐으며 프리랜서와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1차 100만 원, 2차 50만 원으로 분할 지급되며 신청인 본인이 직접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누리집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전라남도는 자매결연 지역인 미국 미주리주에 의료용 장갑 6만 장을 지원했습니다. 지난 4월 미국 메릴랜드주 의료용품 지원에 이은 두 번째 지원입니다. 전남은 현재 미주리주의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 3천 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770여 명에 달하는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전라남도와 미주리주는 1986년 자매결연을 맺었고 청소년 대상 영어 캠프와 원어민 강사 파견, 지방 공무원 직무 연수 등 교육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글로벌 경기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한조선이 연이어 일감을 따내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대한조선은 지난달 말 그리스 선사 네다마리타임에서 아프라막스급 석유 운반선 두 척을 수주한 데 이어 최근 유럽의 한 선사로부터 선박 한 척을 추가로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주한 선박의 규모 역시 아프라막스급으로 오는 2022년 1월에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아프라막스급은 8만 톤에서 12만 톤 사이의 선박으로 중견 조선소 규모에서는 가장 부가가치가 높아 경쟁력 있는 선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년 전 여수 금호도에서 차량이 해상으로 추락해 4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여성과 재혼한 남편이 보험금을 노려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는데요.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과실치사 혐의만 인정되면서 피해자의 아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죽은 엄마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내용입니다. 피해자 가족을 서경 기자가 만났습니다.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차량을 멀리서 지켜보는 한 남성. 현장을 바라만 보다가 휴대용 전등으로 여기저기 살피기 시작합니다. 20일 전 재혼한 아내와 함께 여수 금호도를 찾은 이 남성은 당시 차량이 난간에 부딪히자 상태를 확인하겠다며 먼저 내렸습니다. 차량은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조수석에 탄 아내와 차량은 바다로 돌진했고 여성은 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남편 A씨가 보험금 17억 원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실험을 해봤더니 차량 기어가 중립인 상태에서 작은 움직임에 의해 바다로 내려갈 수 있는 점을 확인한 겁니다. 아내가 움직여서 차량이 떠내려갔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실험 결과를 근거로 살인이 아닌 과실치사로 판단해 금고 3년형을 내린 겁니다. 피해자의 아들 B씨는 사건 당일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병원에 급히 가야겠다 그러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가게 됐죠. 갔는데 이미 엄마는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고 그 아저씨는 구조하다가 바닷물을 많이 먹어서 뭐 중환자실에 이렇게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들 B씨는 경찰의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고 말했습니다. CCTV가 공개되면서 A씨가 구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모습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B씨는 또 사건 일주일 전 현장 CCTV에 찍힌 A씨의 모습이 현장을 답사하는 듯이 보인다며 의심을 더 키웠습니다. 특히 보험금 17억 5천만 원의 수익자를 남편 A씨로 바꾼 사실을 접했을 때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보험금이 제일 좀 크다고 생각해요. 보험금을 일반인들은 그렇게 크게 든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수익자도 그렇게 지정해 놓은 것도 그렇고 이제 대법원 한 번 남았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대법원에서도 똑같은 판결이 나올 것 같아서. 피해자의 아들 B씨는 엄마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게시했습니다. 현재까지 3,800여 명의 동의를 얻은 상황입니다.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결이 엇갈리면서 대법원의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목포시가 운영하는 이동신문고가 18일 오전 10시부터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동신문고는 목포시민뿐만 아니라 무안이나 신안 등 인근 지역 주민들도 참여해 누구든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각 분야별 전문조사관과 협업기관 관계자들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 주민을 직접 찾아가 어려움을 듣고 해결해주는 상담 서비스입니다. 대규모 갱생이 모자반이 전남 지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서해 외해와 동중국해 현장을 조사한 결과 갱생이 모자반이 대규모로 널리 분포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달 말까지 전남과 제주도 연안에 갱생이 모자반이 지속해서 유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남쪽 외해에서는 최대 직경이 50m인 갱생이 모자반 덩어리도 관찰됐습니다. 갱생이 모자반은 갈조류 일종으로 동아시아 지역에 폭넓게 분포하며 겨울철이 주성장 시기입니다. 대규모 띠 형태로 이동하는 갱생이 모자반 덩어리는 선박 스크류에 감겨 조업과 항해에 지장을 초래하며 양식장 그물 등에 달라붙어 시설물 파손과 유실 등 피해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봄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와 인명피해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소방본부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화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화재는 7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2건, 15.3% 감소했습니다. 인명피해도 21명으로 지난해보다 13명인 38.2% 줄었습니다. 사망자는 8명에서 5명으로 부상자는 26명에서 16명으로 각각 감소했습니다. 주요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4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이 114건, 기계적 요인 50건 순입니다. 발생 시간대는 오후 2시부터 3시 사이가 7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임야 화재가 135건으로 지난해보다 62건 줄었고 인명피해도 12명에서 3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목포문화연대가 일제수탈의 아픔을 간직한 목포근대역사이관에 단죄비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목포문화연대는 친일청산 단죄비 건립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단죄비를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에서는 친일파 교가 폐지 등 일본 잔재 청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전면적인 전수조사와 활용 방안에 대한 단계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목포 근대역사 2관은 일제강점기 당시 수탈의 심장부 역할을 했던 동양척식 주식회사로 쓰였습니다. 여수 마레 이터널 보수공사가 진행되면서 차량 통행이 중단됩니다. 여수시는 마레 이터널 낙석 위험석을 제거하고 보수공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통행 금지는 8일 오전 9시부터 19일 저녁 6시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차량은 국도 17호선부터 만흥 IC, 영진 자동차 학원, 만성리 해수욕장 구간으로 우회해야 합니다. 고흥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1년 일반 농산어촌 신규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농산어촌 신규 공모사업은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지역을 특색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번 선정으로 고흥군은 사업비 44억 원을 확보했으며 내년부터 설계 실시 용역에 들어가 고흥군 남양면에 주민복합센터 건설, 남양산성 정비, 해넘이 공원 일몰 전망대 확장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남 방춘마을과 진도 소행무리 마을 두 곳이 전라남도의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됐습니다.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된 마을 두 곳은 앞으로 유기농 확대와 육성에 필요한 각종 시설이 우선 지원됩니다. 특히 진도 소행무리 마을은 가수 송가은 씨의 본가가 있는 마을로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는 곳입니다. 유기농 생태마을은 20가구 이상 규모의 친환경 인증 면적이 전체 경지 면적의 절반이 넘어야 합니다. 순천시가 농촌마을 생활 불편 해결사 맥가이버 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맥가이버 정착 지원 사업은 예비 귀농 귀촌인이 정착해 살아가면서 취약계층과 독거노인의 생활 불편을 해결해 마을의 활기를 불어넣는 사업입니다. 맥가이버 사업에 선정된 청년에게는 빈집을 리모델링해 5년 동안 무상 제공하며 8개월 동안 월 185만 원 상당의 정착금을 지원합니다. 고흥군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찾아가는 들녘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송기군 고흥군수는 3일 두엄면 3대 마을을 찾아 직접 이안기를 몰며 모내기 작업을 돕고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이날 좌담회에는 마을 주민 50여 명이 참여했으며 상하수도 교체 등 수건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따뜻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은 계속해서 오르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지만 낮 동안은 더위에 유념하셔야겠는데요. 우리 지역 아침 기온 17도에서 출발해 한낮 기온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겠으니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여름색이 더 짙어지며 덥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만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낮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구례는 33도, 곡성 32도, 순천과 광양, 담양, 화수는 기온이 31도까지 올라 매우 덥겠습니다. 특히 습도가 50% 이상인 곳은 체감 온도가 1, 2도가량 더 높겠으니 때이른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계속해서 자외선이 강하고 오존 농도도 짙습니다. 한낮에 장시간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고 자외선 차단제를 수시로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